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지난번 템포감이 좀 빨랐던 맨투맨 추천편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엔 후드편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감, 후드 또한 결국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키미가 플랫폼 한 또 200페이지 걸러왔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추천 후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후드도 맨투맨 영상처럼 가격대별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5만원대까지의 후드들부터 시작해볼게요. 아치형 레터링인데 이 가격에 자수로 들어갔어요. 가성비 싼티가 좀 덜 날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컬러웨이도 되게 무난합니다. 학생분들 시험기간 휘뚜루빠뚜루 하기 좋은 후드티, 가성비 후드티. 부클 자수 레터링이 들어가는데 이 레터링 배치가 존재감 뿜뿜.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코디에 쓰인 것처럼 바시티 자켓에 매칭을 해주면 굉장히 이쁜 아이템 같지 않나요? 베이지 컬러 굉장히 이쁘네요. 제가 후드에 들어가는 영어 단어들에 좀 민감한 편인데 이상한 영어 단어 들어가면 굉장히 입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레터링 뭔가 추억 돋게 하는 영어 단어들이에요. 비디오 렌탈샵. 오트밀 컬러감의 어두운 그린 컬러로 제 취향이네요. 빈티지한 갬성 프린팅 후드티인데 그 빈티지함을 더해줄 피그먼트 워싱까지. 프린팅 채도가 높지 않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후기를 보니 사이즈 업을 해야 갬성이 더 살아난다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그레이, 네이비, 누리끼리스가 합쳐지면 빈티지한 제 취향 저격 컬러감. 요 제품은 레터링 배치가 좀 유니크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후드 하나만 입어도 존재감 뿜뿜할 수 있는 후드티인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6만원에서 10만원대 후드티들. 맨투맨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쁜 후드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선 요 두 브랜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요 두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시면 틀리지 않고 중간 정도는 갑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니만큼 지나다니시다가 같은 후드티를 입고 있는 분이랑 마주칠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후드티 유행이 좀 안 탈 레터링 프린트에 밑단이 안 조이게끔 스타일 돼서 시티보이 맛 갬성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 조이면 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청록색 컬러감은 이건 FW 트렌드 컬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콤발랄하네요. 사용된 영어 글귀가 굉장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My lovers. 이거 영국에서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My lovers. 그리고 레터링이 플로킹 필름을 사용해줘서 벨베티한 느낌을 내줬어요. 이 프린팅을 세탁을 하면 할수록 조금 해지고 크랙되는 느낌이 굉장히 이쁠 겁니다. 회색의 레드 컬러감 완전 제 취향입니다.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온 플로킹 프린팅. 착용하실수록 빈티지함이 더해지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회색의 그린 컬러잖아요. 그린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갔어요. 이 후드티는 모델샷처럼 카키색 올리브색 바지랑 매칭을 해주면 찰떡일 것 같습니다. 제 대학 시절엔 퍼프 프린팅이라고 했는데요. 프린팅을 하고 열을 가해주면 입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기법이에요. 사진을 봤을 때 핏감도 굉장히 동글동글하니 이쁜 것 같고 좀 유니크한 프린팅 후드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컬러 조합이 굉장히 유니크해서 마음에 들었던 후드. 이런 뽀짝한 컬러감의 후드들은 딱 룩북에 나온 이런 갬성으로 풀어줘야 제 취향인데요. 물론 상큼 발랄한 귀요미들이 입어도 이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미 좀 거친 오빠야 친구들이 입으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가끔씩 이너 피스가 필요한 그런 활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땐 뭐다? 부다 후드! 심지어 크리스탈 부다! 은은 빈티지스러운 프린팅이 매력적이지만 영월 정션이 탄탄한 원단감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추천드릴게요. 요런 갬성 또한 제가 좋아하는데요. 은은한 프린팅이 귀염뽀짝하면서도 뭔가 힙한 느낌이. 앰뷸런스에 흰색 라인이 들어간 레터링까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풀려가지고 좀 풀렸죠. 게다가 애쉬한 느낌의 카키색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세리프 폰트에서 오는 그 깔끔 단정함 그리고 회색의 그린 컬러 조합은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요런 후드에 캡 하나 써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부잣집 도련님이 테니스 치러 가는 느낌. 이번 후드 편에서도 저는 그린 컬러 초록색에 진심인 편입니다. 하지만 요 그린 컬러감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오묘한 뭔가 한 20, 30년 묵은 듯한 그런 그린 컬러감? 요런 에이징된 느낌의 그린 컬러감은 자주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큰 프린팅이나 레터링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가슴팍에 작게 들어간 꽃이라고 하는데 살짝 풀떼기 스타일의 프린팅. 굉장히 작고 깔끔하게 들어가서 분해하는 후드인 것 같아요. 게다가 라임 컬러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컬러감이라서 유니크한 컬러 후드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레피한 갬성 요거 기억나시죠? 큼지막한 알파벳 G의 부클 자수 디테일. 크림 컬러 위에 브라운 컬러로 포근한 감성이 물씬 나는 후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프리크 후드는 후드 특유의 실루엣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탄탄한 원단감에 총장은 짧지만 솜은 넓게 나온 되게 트렌디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어서 게다가 컬러웨이도 되게 다양하고 팝한 컬러감이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려볼게요. 저도 내돈내산한 제품이에요. Stalkers. 자,
자, 이제 10만원 이상 제품이에요. 알아요, 후드티에 10만원 이상 힘든데 딱 두 개만 추천해볼랍니다. 삼산이라는 브랜드의 빈티지 패치워크가 부착된 후드. 이게 수작업 패치워크에서 개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 나밖에 없어. 다 달라. 아, 요런 후드에 데님 하나만 입어주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중복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 네이모 클로딩 요 블루어는 하나 사야겠어요. 블루어라는 단어도 마음에 들었는데 요 플로킹 벨베티한 프린팅까지 써줬으니 요거는 빈티지한 감성에 계속 여러 번 빨아가지고 크랙되고 막 아,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게다가 뭔가 디테일이 많아야죠. 돈값은 해야 되는데 등판에 원단감이 좀 다르게 들어간 것까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맨투맨에 이은 후다닥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걸러온 후디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워낙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한 제품 한 제품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이제 좀 마음 편히 즐기면서 아, 요거구나, 요 컬러였지 한번 개인 입맛에 맞춰서 골라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후다닥 컨텐츠 할 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후다닥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